네,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제 비재무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굉장히 지난해 말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선정이 좀 들어볼까요? 네,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맞아요.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대다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 또 재벌들도 이 분위기에 맞아요.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 ESG라는 단어가 이제 지난해에도 얘기가 들려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이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이제 쿼터를 더 훨씬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가 이제 바로 ESG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도 약간 좀 뭔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주력 메인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ESG 테마를 이제 내일의 차기 테마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파월 연준장도 이제 자연재해로 사실 뭐 자산 시장 붕괴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면서 지금 연준에서도 금융안전기구위원회 이것도 설치한다는 또 소식도 들었거든요. 최근 좀 흐름 좀 어떻습니까? 저는 ESG 안에서도 뭔가 좀 체감적으로 와닿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와닿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제 다른 부분들,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치를 녹여야 되고 또 어떤 가격대가 이제 적정한 적정 주가라고 또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약간은 좀 모호한 측면이 아직까지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이 친환경 그리고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제로 많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ESG 관련한 테마군들 우리가 굴뚝주로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최근에 LF 또 SK 롯 네, 그리고 이마트, 포스코, 웬만한 기업들이 ESG 경영 체제로 바꿔나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꼭 아니라 하더라도 연말,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메인스트림이 될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좀 놓쳤다가는 미래 먹거리 놓칠 거다 이런 위기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ESG 관련주로서 어떤 종목들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약간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었던 굴뚝주 안에서 선정을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현대제철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주라고 볼수 있고 또 철강 산업이 오를 때 이렇게 보면 전방 산업이 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전방 산업 하면 이제 건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들이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주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친환경 설비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가 되고 있고 단연코 철강업계 ESG 안에서는 리더라고 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에 있어서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도 자신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야지만 시장이 약간 주춤거릴 때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방어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44,450원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오늘 왜 이렇게 4% 급등한 거죠? ESG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면 또 뛰어들기 힘든데 말이죠. 지금 주요 이평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43,800원에서 44,200원권 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4만 원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2월 달에 굉장히 이 가격대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어요. 손절가 4만 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선으로 제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선 부근이자 2017년, 18년도 계속해서 부딪혔었던 가격선 6만 원 목표가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ESG 관련주로 오늘 현대제철 선호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지금 밴드 안에 약간 오늘 좀 오르고 있지만 43,800원에 44,2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4만 원, 목표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